출발해. 출발하자. 가자. 와. 자, 처음에 가속 페달 밟았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? 부드럽군요. 부드럽군요? 부드러워. 이게 엔진이 3.6L 엔진이고 이제 기통이 6기통이야. V6. V형태 이제 6기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4기통보다 이 네모가 굴러가는 4기통보다 이제 육각형이 굴러가는 6기통이 조금 더 부드럽겠지.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 아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. 맞아. 부드러워. 부드럽게 잘 나간다.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성? 맞아. 정숙성이 상당히 좋다.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.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대배기량의 6기통의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리터당 8.3km의 복합 연비, 인증된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 8.3km. 옛날 같았으면은 야 이거 뭐 돈을 막 씨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 할 법한 연비지. 근데 요새 뭐 이런 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된 것 같아 다들. 이 트래버스 정도의 차를 타는 분들이 감당 못할 정도의 그 연비는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그러니까 트래버스 타는 사람들 보면은 데일리카로 그냥 쓰잖아. 타시는 분들이 많아. 그리고 이 차랑 비슷한 포지션의 차량이 포드 익스플로러인데 익스플로러도 예전에 막 복합 연비가 한 7.8, 7.9 이렇게 나왔거든. 근데 그 차들도 되게 많이 팔렸잖아.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.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가속 페달을 쓱 밟았을 때 느껴지는 게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?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살짝 들려. 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되게 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들지. 요게 8기통, 그러니까 V8 엔진이 들어간 타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들리더라고. 그래서 가슴을 약간 긁어. 그래서 막 더 밟고 싶어지게 해. 이렇게 큰 차인데 진짜 부드럽네. 너무 부드럽지. 그리고 SUV잖아. 근데 SUV 같지가 않아. 승차감이 좋지 않냐? 그러니까. 승차감이 포근한 승차감.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. 이 트래버스는 진짜 돈 많은 분들이 레저를 위해서 타는 차다. 패밀리카 뭐 이런 걸로 하는 차다. 그러니까 차를 타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딱 들어. 진짜 여유로운 차구나. 여유 있는 분들이 타는 차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고급스러운 질감? 맞아. 그런 느낌이. 그리고 또 쉐보레가 아무래도 핸들링을 잘하지. 핸들링을 되게 쫀득한 느낌으로 그런 그 감성적인 핸들링을 잘 구현하는 회사잖아. 이 차량도 보면은 핸들링이 되게 좋더라고. 돌릴 때 보면 느낌이 되게 좋았어. 아직 지금 직진밖에 안 해가지고. 나는 한번 해봐야겠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좌우 폭이 넓다 보니까 되게 여유로워. 그래서 쾌적한 느낌이 들어. 일단은 운전석이랑 보조석이랑 이 자리가 좀 먼데 이 먼 느낌이 이렇게 좋았나? 이 붙어있는 것도 사실 이제 뭐 연인이나 친밀감 있는 사이에서는 붙어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잠시지. 그렇지. 이렇게 떨어져서 여유롭게 가는 것도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HUD가 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HUD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 클러스터가 잘 안 보이냐 그것도 아니고 클러스터 잘 어차피 보이고. 안 봄. 근데 막상 진짜 해놓으면 안 봐. 안 봄. 어차피 안 봄. 유리창을 볼 것 같은데 아니야. 자꾸 클러스터를 보게 된다. 맞아. 카페인이 한번 쫙 돌다가 온몸에 이렇게 수혈이 돼가지고 쫙 돌다가 업 됐었는데 갑자기 급 다운됐어? 너무 피곤하네. 원래 운전하면 좀 피곤해져. 지금 한 2분밖에 안 한가? 아, 내가 저번에 아이오닉 6 그거 이 현대 그 미션을 만들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 트랜시스야. 근데 거기를 내가 공식 채널에 초청을 받아서 아이오닉 6에 시승을 간 거 아니냐?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이제 뭐 실내외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나게 막 할 말이 있는데 막상 운전을 하면서 차가 막히는 거야. 아, 그럼 차가 이제, 막히니까 할 말이 진짜 할 말이 없어. 할 말이 아이오닉 6가 어떤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때 느낌일 거야 아마.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사실 참 할 말이 많이 없어지긴 해. 이럴 때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이 트래버스 시승 어떤 소감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잖아. 시청자분들이 또 예의가 아니다 이거지? 예의가 아니지. 예의가 아니니까 자, 또 얘기해봐. 근데 진짜 이 고급 주행 느낌이 나한테 딱이네. 근데 너무 커.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워.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5m 넘는 차가 처음이잖아. 이게 되게 좀 아마 이질감 같은 것도 있을 거야. 짧은 차 타다가 하긴 뭐 알페온이 그렇게 짧은 차는 아니지만 그치. 그 차보다도 지금 200mm 이상이 더 큰 차니까
그래 좀 다를 거야. 휠 베이스도 훨씬 넓고. 어. 야, 이거 진짜 이 여기서 이제 꺾어봐. 이 주행 느낌이 나는 이 주행 느낌이 차체에서 오는 느낌도 있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두꺼웠고 아까 깊이가 깊었던 그 타이어 그 고무 그 고무 안에 채워져 있는 공기압 그게 거기에서 느껴져. 느껴지는 게 있어. 아 진짜 못 믿어 나? 나 못 믿어? 승차감이 좋은 거지. 아 내가 분명히 느껴져. 타오도 타봤잖아. 타오의 어떤 성능이 이 차보다 훨씬 낫거든? 개원상으로는? 그 배기량도 그거는 뭐 6.2L고 6.2? 주행 어떤 성능 같은 거 훨씬 나은 거 같은데 승차감만은 이 차가 더 위인 거 같아. 좀 더 밟아봐. 이야 이 여유로운 주행 이 엔진 질감이라니. 진짜 좋다. 제동은 어때요? 제동도 좋은데? 그리고 제동이 진짜 부드럽게 그 멈춘다. 정말 밀리는 느낌은 없잖아. 없어 이 밀리는 차가... 느낌이 없는데 마치 밀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서는 느낌. 그러니까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. 그러니까 2000kg이 넘어. 되게 무거운 차거든. 근데 무거운 차면은 아무래도 나갈 때도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브레이크 잡을 때도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. 왜냐면 무거우니까. 근데 딱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런 조율을 되게 잘 해놔가지고 맞아. 경박스럽게 쓰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돼. 좀 진중한 느낌으로 제동을 맞아. 딱 해도 진중하게 쓴다. 맞아. 그 말이 딱 확실히 이 쉐보레 차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차들이 많아. 맞아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무거운 차들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거 같아. 탁월해. 이게 아무래도 미국 차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의 감성에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 뭐 물론 또 수입하는 그 물량도 있고 그래서 판매량이 아무래도 국산 차들처럼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수입 대형 SUV 중에서는 꽤 판매량이 괜찮다고 하더라고. 아니 뭐 그게 돌아다니면서도 실제로 좀 많이 보이는 편이야. 실제로 아니고. 많이 보이지. 수입 SUV 치고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. 그리고 요 차가 지금 아까 요 가장 상위 트림의 하이 컨트리 차량의 이 차 가격이 6,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차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옛날에 쉐보레 차다라고 하면은 옵션이나 아니면 성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차값이 좀 비싼 편이다 그렇지.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거든. 근데 지금 내가 이걸 타보니까 6,500만 원이 전혀 비싼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. 그렇지. 6,500만 원이 비싸지 않아. 가성비 좋은 차야. 가성비... 이 정도면 진짜로 그래? 가성비 좋은 SUV야 진짜. 욕먹을래나? 6,500만 원 가지고 지금. 아니 근데 다른 차가 워낙 비싸졌잖아 많이. 그치 요새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거 풀옵션 때리면 뭐 5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것도 6,500만 원이지만 이 하이 트림 있잖아. 하이 트림도 탈만하거든.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뭐 5천만 원 떼니까 가성비가 가성비 맞네 그거. 하이 컨트리는 저기 최상위 트림이니까 최상위 트림 필요 없는 분들은 뭐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지. 그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 구동이라서 지금 전륜 구동으로 놓고 달리는데 이제 사륜도 되고 오프로드도 가능하고 또 견인도 할 수 있고. 그리고 아마 이 차가 모노코크일 거야. 모노코크. 우리 렉스턴은 프레임 바디잖아. 이거는 모노코크이기 때문에 좀 더 일체감이 아마 렉스턴보다 날걸? 약간 좀 승용차의 주행 질감이랄까? 맞아. 분명히 있어 그런게. 순간순간 가속할 때 이 질감이 되게 좋지. 여기서 한번 좀 밟아가지고 한번 꺾어봐. 조금 한 100 정도로 밟아서 좀 꺾어봐. 일로 들어가 봐. 확 이렇게 들어갔다 일로 와봐. S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. 이렇게. 오케이. 좋다. 이게 핸들링이 확실히 좋네. 핸들링도 좋고 이렇게 그 크고 높은 차잖아 사실 SUV라.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을 틀면은 출렁출렁이죠. 롤링이라 그러거든. 그런 게 없어. 그런 게 좀 적네. 굉장히 안정적인데? 그래서 이 차를 타보신 분들이 와. 좋다. 움직임을 잘 제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네. 움직임을 잘 제어하는 네, 확실히 스티어링 휠 이거 핸들링 이 느낌은 쉐보레가 참 잘 조율을 진짜 잘하네. 쫀득하게 독일 감성도 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로도 쭉쭉 뻗게 그렇게 해놨잖아. 그래서
핸들링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타이트하게 세팅을 안 하거든. 아, 근데 쉐보레는 또 안 그래. 그 좀 약간 GM이 이제 글로벌 브랜드잖아. 그 미국에 있는 뭐 크라이슬러나 포드 같은 그런 회사들보다도 GM이 더 좀 글로벌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GM 쪽이 다른 두 회사보다는 어떤 조율 면에서 약간 좀 유럽 좀 스타일로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것 같아. 이 차량도 좀 되게 미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주행 질감은 또 약간 독일차 느낌도 나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 나는. 어저께 뭐 하루밖에 안 타봤지만 나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. 인상이 되게 좋더라. 이거 장거리 뛸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. 장거리 뛸 때 되게 좋대. 장거리 뛸 때 일단 공간이 넓잖아. 공간이 넓고 그 다음에 주행 질감이 이렇게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거기다가 덜 피곤할 것 같아. 우리 막내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일었으니까 여기 천장에 머리가 안다. 되게 여유로운 거지 여기가. 그래서 덜 피곤하지 이런 차를 타면. 그러니까 부산까지 찍고 와도 진짜 괜찮겠다. 부산 갔다 올까? 아니 뭐라고? 너무 멀어. 그런 장거리 탈 때 또 연비도 괜찮대. 대전 찍고 오고 싶은데. 자기야. 응? 어때? 편해? 편해? 아까 내가 진짜 운전을 해보니까 정말 고속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야 이건 승용차 같아. 세단 같아. 세단. 아 진짜 편안하고 무엇보다 애들이 너무 저 뭐라 그러지? 인구 밀도가 지금 낮아져가지고 애들이 아주 쾌적해. 하나는 저 3열에서 누워 자고 두 놈은 독립 시트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이 차가 너무 탐난다. 우리 렉스턴 팔고 이걸로 갈까? 진짜 고민돼. 고민이 돼 정말. 렉스턴이 좋은 점도 있고 이 차량이 몇 가지 선호 옵션이 한국인들 선호 옵션이 빠지긴 했는데 이 주행 질감에서 압도를 해버리니까 진짜 탐나네. 고민해보자. 그래. 거기다 또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. 승차감이 엄청 좋아. SUV인데 진짜 SUV 같지 않아. 그런데 그러니까 주행 질감은 세단처럼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공간이나 이런 여유로움은 SUV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장거리에 얼마나 유리할까. 그치. 장거리에 좋지. 이게 또 장점만 있으면은 되게 잘 팔렸겠지. 단점도 단점이 있어. 뭐야? 단점? 내가 보기에는 단점은 일단은 너무나 미국적인 차량이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 조금 그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. 이런 그 실내 디자인이 이제 차를 타고 있을 때 실내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차를 타면은 여기만 보잖아. 근데 이 부분이 보는 이에 따라서 투박하게 느낄 수도 있어. 맞아. 나는 뭐 이런 부분 되게 좋거든. 난 요런 형태가 되게 뭐 베이직하고 좀 클래식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형태인데 최근 나오는 차들은 너무 눈 돌아가게 막 하이트 너무 현란해. 현란하게 하잖아. 근데 그게 트렌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. 뭐 예를 들어서 저런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저 아날로그 타입을 아날로그 타입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런 게 이제 요즘 분들은 이거 좀 옛날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. 근데 인간의 뇌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좋더라고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런 감성이 좋아가지고 크루즈도 사고 알페온도 사고 한 거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현대차 안 사고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럼 우리는 감성 자체가 마이너인가 봐.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닌 것 같아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.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최신 트렌드를 가진 그리고 또 리세일 가치 좋고 그런 또 우리 그거 무시 못해. AS 또 편하고 뭐 물론 이 차량도 AS가 편하긴 하지만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그냥 뭐 현대차 타지 뭐 대부분의 경우 그렇거든. 근데 또 게다가 요즘에는 현대차가 차도 좀 꽤 잘 만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휘발유만 나오잖아. 그것도 대배기량에.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.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거지.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뭐지 유지비 측면. 그렇지. 유지비를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 같은 차량 이 차량의 이제 대표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저 3.5인가 3.8인가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거든.
아, 팰리세이드. 어, 근데 대부분의 아. 사람들은 그게 이제 너무 배기량이 높아서 세금 그리고 보험료 거기다 또 연비도 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디젤이 저물어가는 그 엔진이라고 할지라도 디젤을 사. 어? 2.2리터밖에 안 되니까 배기량이. 거기다가 또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연비도 괜찮고 하니까 디젤을 산단 말이야. 근데 이 차량은 그런 선택지가 없는 거지. 무조건 3.6리터 가솔린 엔진을 써야 되는 거야. 좀 다양성이 없다는 거.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지. 근데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봐. 거기다가 또 아우 여기 2열이 캡틴 시트가 꽤 편하더라고. 좋더라. 편하고 또 3열에 내가 3열도 넓어. 3열을 내가 탔는데 나도 탈 수 있어. 물론 이제 2열이나 1열처럼 그렇게 쾌적하진 않지만 여기 보통은 3열에 자녀들이 탈 거란 말이지. 보면은 아빠, 엄마 아니면 엄마, 아빠 이렇게 하고 뒤에 애들이 타잖아. 애들이 탔을 때 3열까지도 충분히 편안하게 저기에 탄다고 해서 내가 쟤한테 미안해하지 않았대. 다른 차들은 예를 들어서 G80 같은 차들은 사실 그 차량의 크기에 3열 안 맞아. 나는 그게 딱 5인승일 때 굉장히 쾌적하다고 보는데 미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자기야. 갑자기 네가 하는 얘기에서 뭐가 연상이 됐냐면 요게 엄청 크잖아. 버스 같다는 느낌? 그게 트레버스야. 아 맞네! 아니야! 버스는 BUS고 이거는 버스잖아. 트레버스잖아.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버스가 연상이 되는데 농담을 못해. 버스가 연상이 되는데 나 근데 진짜 순간 아 그러네 나 이랬다니까? 버스가 연상이 되는데 자녀들한테 저기 뒤에 태운다고 해서 미안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. 버스 탈 때 젊은 애들 꼭 뒷자리에 앉거든. 아 맞아. 오히려 거기가 상석이야 애들한테는. 야 그 저기 그 수학여행. 고속버스. 수학여행 갈 때 꼭 저 맨 뒷자리는 일진 애들이 앉지. 그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뒤에 앉지. 맞아. 거기가 상석이야. 미안해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걔들은 저기를 먼저 앉으려고 아마 다툴 것 같아. 아닐 것 같은데. 아 그래? 버스도 아니고 하여튼 아유 난 괜찮던데. 3열에 앉았을 때 3열의 승차감이 비록 1, 2열만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저기에 앉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더라고. 그럴 것 같지 않아. 거기다가 또 3열 뒤쪽에 이 트렁크 공간이 3열을 핀다고 할지라도 500리터 이상의 용량이 있고 그리고 이 바닥에 딱 열어보면 깊숙하게 또 수납 공간이 있고 이런 느낌은 되게 좋아. 그리고 아까 내가 외관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이 차는 엔진이 가로 배치돼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엔진이 가로 배치돼 있다고 해가지고 뭐 밸런스 상의 어떤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기본기적인 측면 그리고 이 차량이 지향하는 대형 SUV로서의 매력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꿀릴 거 없는 차라고 생각해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되게 잘 팔린대. 그럴 것 같아. 미국에서는 되게 잘 팔리고 미국에서 더 잘 어울리는 차?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난 여기까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.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? 정리를 해보자면 V6 엔진의 좋은 주행 질감, 좋은 엔진 회전 질감을 가진 차량이고 그리고 잘 나가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도 아주 막 타이트하게 잡히는 건 아니지만 차량의 어떤 성능을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것 같고 핸들링은 말할 것도 없이 참 좋은 핸들링을 갖고 있다. 기본기 면에서는 뛰어난 차다. 다만 좀 한국인의 감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연비 같은 부분은 감당할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감당하겠지만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연비를 가지고 있다. 특히 또 배기량이 높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대중적으로 잘 팔릴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 대형 SUV 중에서는 잘 팔리는 이유가 있더라. 저의 총평은 그렇고요. 우리 준의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가 요 차를 지금 계속 운전을 하면서 아 이 차가 너무 좋지.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그 다음에 주행 질감도 세단처럼 편안하고 요런 전반적인 차량의 느낌을 봤을 때 이 차를 누가 운전하면 딱 좋지?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. 정확하게 누구를 타겟팅 해야 되는지 내가
생각이 났어. 한국인 50대 남성. 50대 남성. 약간 가정적으로도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이 차가 지금 일단 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이기 때문에 그치. 애들이 좀 컸어도 2열의 시트를 보면은 굉장히 독립적인 그래서 서로 뭐 팔이 부딪힌다거나 좁아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막 밀친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고 그런 4인 가족 기준으로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돼도 애들이 크니까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충분한 정도의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이런 남성분들이 타면은 돈도 전혀, 좀 있고 돈도 좀 중요하네 전혀 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차량 그리고 그치. 좀 이게 디자인 자체가 와일드하진 않아 근데 차의 크기가 와일드해. 뭔지 알겠지? 차의 크기에서 오는 그 와일드함이 분명히 있거든. 그래서 한국인 50대 남성분들이 타면은 너무너무나 잘 어울릴 만한 차들이다. 그런 것 같아. 진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차 같아. 너무나 잘 어울릴 만한 차야. 자, 그러면 쉐보레 트래버스 시승기 여기까지 하겠고요. 진짜 좋은 차. 좋은 차 같아요. 우리 10년 뒤에 타는 걸로 할까? 10년 뒤에 차 탈까? 10년 뒤에? 10년 뒤에 그러면 CLS 안 타도 돼? CLS는 세컨드로. 세컨드. 자, 10년 뒤를 기약하면서 난 지금도 타고 싶긴 한데 뭐 일단 하여튼 좋은 차입니다. 하여튼 좋은 차고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카타임 토마였고요. 저는 준이었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